와칸다 포에버. 슈퍼히어로의 블랙팬서의 홈타운이자 아프리카에 숨겨진 가상의 왕국 와칸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프리카에 실제로 초호화 와칸다의 현실판 호텔이 있습니다. 지금 르완다로 모시겠습니다. 르완다. 르완다. 뭐 사실 근데 르완다 하면 내전으로 인한 아픔이 굉장히 큰 나라라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솔직히 이제...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요. 르완다의 수도 키갈리에서 차로 2시간 거리. 화산들이 살아 숨쉬는 볼케이노 국립공원 인근에 위치한 트리하우스 B호텔. 이곳이 바로 와칸다 왕국의 현실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이제 영화에 나오는 것 같다. 저게 진짜 있는 호텔이에요. 세트 같아. 와칸다의 화려함은 없지만 약간 신비스러운 느낌은 좀 있어요. 산 중턱에 총 6개의 트리하우스로 이루어진 이 호텔은요. 그냥 보시기에는 뭐 습지풀을 엮어 만든 무슨 뭐 오두막 같지만 겉모습은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지만 내부를 보면요. 반전 그 자체. 전통의 미와 현대적 감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만든 전통 수공의 품과 르완다 전통의 아트 형식 중에 하나인 이미공고의 기하학적인 패턴의 가구들. 뭔가 전통의 그 에스닉하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좀 있네요. 에스닉이란 말이 딱 맞네. 예. 그리고 이 B호텔의 최고의 핫스팟이 있는데요. 바로 대나무로 만든 테라스 존. 창을 열고 테라스로 사뿐 걸어나오는 순간 다큐멘터리에서나 보던 오. 대자연이 촥 펼쳐집니다. 아, 온 사방이 초록 천지. 자, 이렇게 르완다의 자연을 만끽한 당신. 이번에는 르완다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마운틴 고릴라 트레킹입니다. 어? 이 마운틴 고릴라 트레킹은 지금 예약하면 몇 달 뒤에나 볼 수 있을 만큼 초인기 코스. 오, 신기하다. 그런데 이 B호텔에서는 다이렉트로 당신이 1순위. 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서 차를 타고 이동한 뒤에 빽빽한 숲길을 따라 걸으며 고릴라의 흔적을 찾아보고요. 그러다 보면 마운틴 고릴라 가족이 까꿍 하고 여러분을 반길 겁니다. 그냥 찾아가면 예약을 뭐 몇 달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려야 돼요. 추숙을 하게 되면 저걸 바로 다이렉트로. 그렇죠. 진짜 좋다.